과거에는 응석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농담을 곧잘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아이들은 행여 친자식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말을 잘 듣기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경우 커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자신과 닮았는지 확인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과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증명이 됩니다. 그만큼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탈모인 사람이 없는데 나만 탈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다리 밑에서 좋았을까요? 정답은 유전이 아니더라도 돌연변이에 의해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란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유전물질인 DNA 서열 구조가 변한 것입니다. 이를 DNA 매체라 부르며 이로 인해 탈모를 방지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원인은 외부 요인과 자연 발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발생은 DNA 복제 때 100만 번에 한번 정도 비율로 발생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방사선이나 약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질이 변한 DNA, 즉 돌연변이는 원칙적으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식세포의 DNA 변화이고, 둘째는 체세포 변화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생식세포 DNA 변화는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반면에 피부 등 체세포에 DNA 변화가 생겼으면 당대에 멈춰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행히도 모발세포만 생긴 돌연변이에 의한 탈모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없는데 안드로겐형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흡연이나 잦은 염색이나 파마, 헤어드라이기의 잘못된 사용 등은 안드로겐형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탈모가 없어 행여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없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이 절대적이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